라면 양념장이 필요하죠. 양념장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양념장. 고추장 두 숟갈, 설탕 두 숟갈, 간장,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두 숟갈. 고추장 한 숟갈이, 자 보세요. 여기는 올라온 한 숟갈이죠. 그다음에 설탕 한 숟갈. 설탕 한 숟갈이 요럴 수도 있고. 깊게 보면은? 요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한 숟갈이에요? 지금은 이거예요. 자, 고추장 한 숟갈 더 넣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자. 이게 한 숟갈이에요. 한 숟갈. 그리고 간장 지금 한 숟갈밖에 안 넣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두 숟갈, 두 숟갈, 두 숟갈. 자, 설탕도 두 숟갈. 둘둘둘. 간장은 아무리 넣고 싶어도 요것밖에 못 넣어요. 자, 섞으면... 이렇게 하면 안 섞여요. 뻑뻑해서. 예. 그래서 물이 필요한 거예요. 아. 3분의 1컵 정도. 잘 물게만 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끝인가요? 이러면 일단 소스가 되는 거예요. 비빔 양념장이. 아까 저기 고춧가루도 있는 것 같은데. 아, 까먹었어요. 아, 까먹었어요. 굉장히 당당하시네요. 재밌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넘어갈까 봐.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비빔 양념장이 돼요, 사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농도가 이 정도. 약간 초고추장 농도처럼 되네요. 그렇죠. 근데 초고추장 맛은 안 나요. 정식이니까 국을 만들 거예요, 국. 그렇기 때문에 꽉 채우세요, 물을. 이 봉지에다가요? 네. 또또또또또또또또 그만. 이렇게 해서 부세요. 라면 끓일 때마다 물을 더 넣는 거예요. 네, 라면 빼고 물 부세요. 그래서 물 붓고 키세요. 그다음에 건더기 스프만 넣으세요. 자,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끓을 때까지. 여러분, 물이 끓는 동안 파가 필요해요. 가위로 이렇게 썰어가지고 준비해 놓으세요. 가위로 파를 깎을 때는 이게 돌려 깎기로 연필 깎듯이. 어묵도 한 장 꺼내세요. 어묵도 잘게 잘게 썰어 놓으세요. 동그란 어묵도 괜찮고 모든 어묵 괜찮습니다. 어묵 없으면 어묵 안 쓰셔도 돼요. 물이 끓으면 라면 넣으세요. 물이 끓으면 라면 넣으세요. 아, 잠깐만, 큰일 날 뻔했다. 물이 끓으면 콩나물, 자, 준비하라고 그랬죠, 콩나물. 끓는 물에 콩나물부터 넣으세요. 콩나물 넣자마자 라면 넣으세요. 그 위에다가요? 아, 그 위에다가. 자, 라면 면발이 풀어지면 풀어진 다음에 정확하게 2분 정도만 삶으세요. 찬물에다 헹굴 거기 때문에 면이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2분을 삶는 거예요, 2분. 자, 이제 면 슬슬 삶아지면 뭘 준비하시냐면 채를 준비해서 채. 국물을 이렇게 불 건데 국물을 버릴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식으로 쓸 거예요. 아셨죠? 국물을 이렇게 해서. 요거는 쉽죠, 여기까지. 요런 다음에 찬물에 헹구세요. 아. 이 불은 냄비에 그냥 다시 넣으세요. 이 중에 반은 국물에다가, 반은 비빔에다가. 아, 이게 지금 1차 쌍피네. 저는 잘하니까 느낌으로 하고 여러분들은 느낌으로 하면 안 돼요. 파하고 어묵하고 넣고 바로 먹으려면 된장 가지러 가세요. 이게 지금 보니까 비빔라면이랑 같이 먹을 어묵탕을 끓이고 있는 거네요. 된장 갖다가 된장을 한 3분의 1 숟갈.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집에 갖고 있는 된장마다 달라요. 3분의 1 정도에서 간 보시고 나중에 정리하시면 돼요. 3분의 1. 쌈장 괜찮은지. 없으면 쌈장 넣으세요. 된장 없으면 쌈장 넣어야죠, 뭐. 저기는 질문해놓고 쳐다도 안 보네. 자, 그다음에 여기 라면 스프 뿌리는 데에다가 만들어놨던 라면 양념장 있죠? 하나. 아, 아까 만들어둔 걸 다 쓰는 둘, 게 아니네요? 셋. 넷, 다섯. 야, 이거 엄청 맛있겠는데? 참기름을 밥 숟갈로 반에서 한 숟갈 살짝만 두르세요. 잠깐만, 그러면 아까 다진 마늘 준비하라는 거 왜 다 준비하라 그런 거예요? 아이고, 까먹었다. 국에다 다진 마늘 넣어야 돼요. 진짜 다진 마늘 안 넣어도 돼요. 근데 넣으세요. 3분의 1 숟갈. 되게 조금, 그 된장 들어간 만큼. 콩나물 육수를 냄비에 다시 붓고요. 그 육수에다가
분말 스프 반, 그리고 된장 3분의 1, 그다음에 다진 마늘도 3분의 1, 그리고 대파 3분의 1 정도 이렇게 잘라서 넣고요. 그다음에 어묵 넣고 끓이면 됩니다. 요거 여러분들 진짜로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만들어 놓으시면 이 국 때문에 생각나서 비빔라면 해 먹을 수도 있어요. 1에서 2명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두 번이서 드실 수 있어요. 네. 마요네즈를 짜세요, 이렇게. 어? 이건 뭐 새로운 방식인데? 이렇게. 아, 저는 소스를 라면땅 생각하는 거는 라면을 뭐 튀겨가지고 거기다 소스 찍어 먹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쉽게 가르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쉬운 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숟가락으로 잘 바르세요. 이렇게. 잘 바르셨어요. 그런 다음에 한쪽 면 바른 위에다가 설탕을 뿌려주시면 돼요, 설탕. 설탕을. 예, 많이 뿌리면 많이 뿌릴수록 맛있어요. 그냥 알아서 양식껏 뿌리세요. 그 다음에 라면 스프를 양면에다가 뿌릴 건데, 에? 반만 뿌린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를 다 뿌리면 짜요. 아니,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라 라면 스프가 된다고요? 뿌려야 라면 땅이 되지. 라면 스프를 반만. 자, 아니, 한쪽 면에 반이 아니에요. 양쪽 면에 반이에요. 설탕 한 숟갈 정도 이렇게 넓게 펴서 발랐고, 그 다음에 이제 라면 스프를 이제 뿌리고 있습니다. 딴 데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뒤편에도 똑같이 다네, 양쪽에 그래? 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쪽 면을 합해서 마요네즈 세 숟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샌디에고만 빼고 스프를 뿌리세요.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해갖고 전자레인지에 2분 50초 정도 돌릴 거예요. 에어프라이기 쓰신 분은 180도 정도에서 5분. 여러분들 이거 지금 드시지 말고 식은 다음에 드셔야 돼요, 식은 다음에. 식어야 바삭바삭 부서져요. 식힌 다음에 드세요. 먹어봐. 맛있다니까. 단맵장, 단맵장. 우와. 야, 이런 맛이 나네. 완전 내 스타일이다.